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원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제 구독자분이 출연하고 싶다고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감한 아름다우신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온 공인중개사 김남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김남이 우리 소장님이십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번에 32회이신 거죠? 네, 32회입니다. 일을 하신 지는 그러면 5개월 됩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이제 맞습니다. 6개월 다 되어 가거든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건 우리 취업을 할때 제일 궁금한 게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고 취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네. 어디 가야 하나 무섭기도 하고 나를 써줄까 무섭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문 열고 들어가서 저 취업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운 건 없었고요. 꼭 네. 취업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낸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에 있던 분들이 다 놀라지 않던가요? 아, 많이 놀라셨어요. 다 이렇게 보고, 아, 일단 앉아 보십시오 하면서, 예, 네. 저희 사무실은 바쁘지가 않아서 소공 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바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바쁘게 해드리면 되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러면 저라도 쓰고 싶은데요. 저한테 오세요. 대박이다, 그죠?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지셨네요. 아, 네.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 전화가 오셔서 출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리 소장님은 성공하실 것 같아요. 그쵸? 감사합니다. 네, 정말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네. 아파트를 안 하시고 공장을 하신다고요? 네, 저는 공장 창고, 그리고 나대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장을 좀 많이 아시나 봐요. 왜냐면 우리는 공장 해본 적도 없고 공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왜 공장을 하시는지. 제가 옛날에 일했던 곳이 공장이 많아서 네. 공장을 이제 조금 알고 있어서 하게 된것 같습니다. 좀 아, 용기를 낸것 그러면 같아요. 공장이 지인이 많으신 건가요? 지인은 많지는 않고요. 공장을 조금 사장님들이 항상 공장에 상주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 하게 된것 공장에 사는 사장님들이 상주에 있나요? 같아요. 네, 조그만한 소규모의 한 500평, 한 600평 되는 공장에는 항상 사장님들이 상주해가 계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공장 매물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전단지 작업, 그리고 맨투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장님들을 만나면 이렇게 제 명함을 드리면서, 네. 네, 혹시 공장 내놓으실 일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하고 손에 이렇게 딱 찍혀드리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면 네. 막 싫어하진 않나요? 아니요, 이렇게 보시고. 네. 네, 다음에 내놓을 때는, 사장님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진짜요? 네, 예. 그럴 때는 한 며칠 있으면 내놓으실 분들은 전화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공장 가격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가격 측정은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주변에 어느 정도 가격에 내놓는 걸 보고, 사장님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통은 또 사장님들이 자기 공장 가격을 아시죠? 네. 잘 알고 계십니다. 자기들이 아는데 괜히 떠보는 거잖아, 우리한테. 그렇죠. 나는 이게 시세인데 8억이 아는데 이 초보 중개사가 10억을 받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던지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 그렇게 말씀하신데, 사장님 주변에 어느 정도에, 몇 년도에 어느 정도 팔렸습니다 하면은, 아, 그렇죠 하면서, 저도 그러면 뭐그 정도에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아,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시세에 대한 공부는 되어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명함 작업도 그렇고, 전단지는 그러면 사람을 직접 돌리셨나요? 제가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명함을 직접 드리기도 합니다. 이게 전단지는 아니고, 요렇게, 이게 약간 종이가, 제가 보니까 이게 전단지가 아니고, 종이인데요? 네, 이거 A4 용지 컬러로 되어 있는 건데요. 예. 이거를 프린터 해가지고, 프린터에서, 네, 잘라서 붙입니다. 아니, 전단지로 나오면 편한데, 이거 직접 자르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사무실에 같이 네. 일하는 실장님이 네. 이걸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검은 건 뭐예요? 아, 요거는 자석 테이프예요. 자석 테이프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막 붙여지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네. 5개월 되셨으면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네. 수입은 얼마 정도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공개. 아 그리고 저한테만 살짝. 대박. 먹고 살겠어요? 아 그런데 매물을 접수를 정말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저한테 접수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40억짜리 매물도 받으셨다. 네, 40억짜리도 있고, 응. 네, 싼 거는 뭐 500에 60짜리도 있고, 아~ 네, 다양하게 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소장님께서 약간 발을 많이 넓히시는 작업 중이어서 그렇게 큰 수입은 없지만 어느 정도 수입은 있으시다고 하고요. 저한테 공장이 좋다. 그리고 아파트 여자라고 아파트를 하는 그런 선을 긋지 마라. 이렇게 충고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50대 딱 네, 50이시라고 딱 50입니다. 혹시 우리 50에 정말 많이 시작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은퇴를 이제 앞두시고 약간 걱정이 돼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50인 동기분들에게 네,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50대가 취업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50부터 공인중개사를 시작하면 제일 좋다고 하지만 취업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취업하고 싶은 곳에 한번 문도 두드려 보시고 예, 그리고 또 취업도 한번 작게나마 시작 이제 창업도 작게나마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남자분들에게 이제 50대 남자분들은 아파트, 원룸 이런 거는? 그렇죠. 저희들이 50대는 좀 체력이 딸리는 것 같아요. 전단지를 계속 붙이고 또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잘 못하는 것 같거든요.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젊은 분들이 원룸을 구한다고 전화가 오잖아요. 네.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서 또 다른 곳에도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럼 빨리 가야 되는데 네, 네 그게 좀 느린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래요? 보기에는. 그러면 확실히 나이가 있으면 약간 네, 상가? 네, 상가, 토지, 공장 쪽으로, 공장 쪽으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에 계신데, 네, 그러면 우리 소속 국민중개사도 그렇고, 우리가 준비, 이제 막, 우리 부동산 길에 들어온 우리 모두는, 상가를 떠나서 토지 공장은 정말 모르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 김남희 실장님에게 다 전화 드리면 다 공동중개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 진짜요? 여기 전화번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란 게 있어요. 우리 김남희 실장님이 올해 처음으로 블로그 하신 거 맞나요? 네.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50에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아 이렇게 멋지십니다. 다 32의 동기 덕분입니다. 아 그래요? 누가 가르쳐 주셨나요? 네 32의 동기분이 저희 블로그를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은 젊은 분이에요? 네 저보다 한 살 젊은 분입니다. 한 살이요? 네. 그런데 가르쳐 주셨다고요? 네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그 김종엽님이라고 네, 가르쳐 주셨고요. 블로그 이름은 홈즈의 하루입니다. 어 그렇게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싫어하시면 어떡하죠? 아 아니에요. 좋아하실 겁니다. 아 그러면 홈즈의 하루 네, 김종엽님. 김종엽님 저 블로그 아 저 여기 부조원에 출연 좀 해주십시오. 아 이제 마지막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네. 계획에 대해서 혹시 네, 있으실까요? 제가 블로그 이름이 마당발 부동산이거든요. 아.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과 같이 매물을 공유하면서 공동 중개를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앞으로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유튜브 하셔야죠. 아, 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동영상 돌아가는 걸 하시는데요. 저보다 훨씬 잘 하세요. 저 처음에 진짜 얼굴 빨개지고 막 몇 번을 다시 한 거거든요, 사실은. 저도 엉땅 거거든요, 지금. 지금 사실은 안 나도 정말 빨개요. 아까는 안, 정말 예뻤는데 약간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상기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동 중계를 하시고 또 교육도 많이 들으러 다니시고. 네. 저희 유튜브가 아직은 작지만 지금은 32회만 나오지만 내년에는 33회, 34회가 나오면 저희 유튜브가 정말 유명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귀한
그리고 능력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원하시는 예비 개업 공인중개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오셔서 출연해 주시면 제가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대구, 경북에 이제 김남이 우리 소장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공장은 우리는 다 이분한테 가는 거예요, 약속. 그리고 대구, 경북에, 나중에 33회, 34회에 예비 공인중개사분들은 우리, 네. 김남희 소장님에게 연락을 해주십시오. 거기 블로그도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고, 또 김남희 소장님 블로그에 가시면 공장 매물이 있으니까요. 많이 참조하셔서 공동중개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안녕.